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이제 거래소에 제가 오전에 직접 전화해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왜 HLB는 시장 조성자 해당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제 공매도 물량이 나왔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해당 영상에서 공매도 금지인데 어제 11월 6일자로 13만 6,788주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나왔죠. 그래서 시장 조성자 관련되는 이제 제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소에 정보 이제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해서 시장 조성자 관련되는 부분이 모든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최신 날짜 기준으로 해보면 HLB 쪽에서는 HLB 이노베이션하고 HLB 파나진이 이제 시장 조성자 관련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HLB는 시장 조성자 관련되는 선정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물량이 나왔을까? 이제 되게 궁금해서 저도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말은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일요일 날 보도 자료를 낸데 이제 부침 1에 보면 증권 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죠. 그래서 대상 종목에 보시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그 다음에 주권, DR, ETF, ETN, ELW, 뭐 BW,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금지 기간이 이제 그 어제부터 해가 내년 6월 30일까지. 근데 예외 거래 이렇게 항목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한 8가지 정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는 이제 거래소와 이제 증권사가 계약을 맺어서 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조성 종목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시장 조성자가 하는 거고, 유동성 공급자는 거래소가 아니라 해당 법인하고 이제 증권사가 계약을 맺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HLB는 해당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물량이 나오냐? 그러면 답변은 이거죠. 파생 상품 시장하고 상장 지수 집합 그 투자기구 집합 투자 증권, 뭐, 그러니까 ETF, 뭐, ETN, EW, 파생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시장 조성자가, 보통 이제 시장 조성자가 이제 99년도에 파생해서 먼저 들어왔거든요. 요게 이제 주식시장이 확대된 게 이제 2005년이고, 거래세가 이제 면제된 게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시장 조성자 제도가 확산이 되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파생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도 시장 조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성 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 거래 종목이라든지,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 거래 종목에 대한 가격 변동에 따른 어떤 손실을 회피하고자 이 해칭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기초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이 말만 들어서는 확또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좀더좀 쉽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삼성증권에서 요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코로나 때 이제 공매도 금지할 때이 당시에도 보시게 되면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외에 이제 ETF, ETN, ELW 여기에 유동성 공급자 LP 관련된 해지 거래 효과. 그다음에 파생 상품에 보시게 되면 이 코스닥 150 선물 옵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HLB가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HLB가 KRX 300 헬스케어 지수에도 편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편입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HLB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상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보시게 되면 현물과 이제 파생 상품의 어떤 이제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가 해당 상품의 이제 매도 효과를 제출하면서 매도 효과를 이제 제출하게 되면 그 없는데 이제 자기가 호가를 제출할 때 이제 공매도 요건에 이제 속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이제 유동성 증진과 거래 안전성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기적인 어떤 뭐그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로 분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선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코스닥 150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시장 조성자가 만약에 이제 회원사가 이제 선물 매수 호가가 만약에 체결이 된다. 그러면 해당 포지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주식 현물을 매도하는 어떤 과정이 이제 생기거든요. 해칭 거래를 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없는 어떤 부분에서 현물을 파는 과정에서 차입을 하는 어떤 차입을 하고 난 다음에 매도하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거래가 공매도 거래에 속하지만 파생 상품 시장 조성의 해칭 거래를 위해서 이루어진 시장 조성자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의 어떤 예외로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코스닥 150, 코스피 200 관련되는 종목들은 이런 어떤 파생 상품 시장에서 어떤 시장 조성자가 해칭 거래를 하면서 현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업팅률 예외 관련되는 부분들이 시장 조성자로 여기가 종목이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파생 시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량도 잡히고 업팅률 예외에 들어가 있고, 이 부분들은 거래소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뭐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공매도 거래량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HLB가 코스닥 150 그리고 이제 KRX 헬스케어 3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다. 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전장 수급 상태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시게 되면 HLB는 어제도 이어서 오늘도 지금 프로그램 쪽에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외국계가 일단 들어오죠. 그래서 기존에 공매도 잔고가 많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쇼커버링이 계속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분위기와 수급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게 되면 모건스탠리 쪽에서 일단 매수가 나오죠. 기존에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잔고가 많은 대량 보유자들 입장에서 올라갈 때 사는 것은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쇼커버링에 가까운 부분이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공매도 잔고가 신규는 못하더라도 기존 잔고가 이제 어떻게 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원천적인 어떤 이제 그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부분들도 변화를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탄력 있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공매도 잔고가 줄면서 이게 장중에 쇼커버링으로 매수세로 유입되게 되면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HLB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관련되는 영향이 있으니까 장중에 주가 흐름은 2차전지 에코프로하고 비슷한 이제 그 커플링하는 어떤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어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그 살짝 이제 음봉으로 좀 나타났다가 반등을 이제 한 9시 18분에 33,9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33,000원 위에서 좀 횡보를 하는 흐름인데, 이 흐름들이 에코프로, 어제 상한가 같은 에코프로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은 에코프로의 어떤 흐름에 연동하는 어떤 모습들을 단기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어제 강하게 거래를 실어서 일단은 넘겼고, 지금 오전장에는 그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 모습들이 유지가 되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7월 달에 나왔던 이 갭업 음봉 나왔던 이 파일링 통과라고 하는 호재를 오히려 이제 음봉으로 만들었던 이 부분들을 이제 간통을 해버리게 되면 추세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탈출하고요. 본격적인 탈출은 이제
올해 고점이죠. 이 4만 원대 라인을 이 넘어가는 지점이 나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거래를 실어서 이 부분을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4만 원대 넘어가면 이제 급등의 어떤 구간으로 좀 변하는 어떤 구간이니까 자, 이 이제 저점에 대한 박스권 탈출을 일단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5,000원대 가격을 어떻게 강하게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넘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33,000원대 어떤 지지를 해주면서 35,000원 도전을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